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지금 뒷배경이 달라졌죠? 충청도에 와 있습니다. 한누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이고 숙소 뒷벽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상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 겁니다. 박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자칭 전도자. 근데 본인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닌데 기름을 부어서 다른 사람들을 목사로 임명해요. 목사로 임명하노라.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미혹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유튜버를 보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피해자들 생기도록 방치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박혁을 추종하는 지지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댓글을 하는데 야, 정말 심각하다 생각이 저절로 들 만한 댓글들이 달려요. 여사무엘이란 이름을 쓰는 분입니다. 안현 목사님, 예수님과 제자들 중 정식으로 율법 학교를 나온 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늘 쓰는 레파토리죠. 예수님도 안 그랬지 않냐? 제자들도 안 그랬지 않느냐? 어떻게 거기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학교,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제자들을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은 어디로 갔죠?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것보다 예수님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게 백배천배 낫죠. 그야말로 최고의 신학교죠. 실제로 목사 같은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박혁 전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박혁 전도자가 세우잖아요. 박혁 전도자는 저분을 목사로 세우는 통로로 쓰임 받았을 뿐이죠. 박혁 전도자는 성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면 다 성령 사역인가 보네요. 미혹도 가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거 해요. 성령 사역을 회방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성령 회방죄 짓지 말아라. 협박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안희한 목사님께서 실수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미혹이 판치는 마지막 시대일수록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피와 식비다는 분별력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기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형구라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하셨어요. 목사는 자기 스스로 가르치는 자로 나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목사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권능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또 나왔죠. 권능, 능력, 표적. 여기는 집착을 해요. 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좀더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는 방법이지만 꼭 신학을 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목사가 된 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EGGI라는 분이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신학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목사로 인정하면 세우는 교회 교단도 있죠. 장로교단은 안 돼요. 감리교단 안 돼요. 순복음 안 돼요. 성결교단 안 돼요. 회중교단, 집내교단 중에서 가능한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집내교단 대다수의 교회들은 침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목사는 교단 없이 세우는 것이 질서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지만, 이단이라고 하기엔 이유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기름을 부을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손수건만으로도 병이 낫기도 하는 식의 성령님의 역사도 있기에 함부로 이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것이 박혁이 다른 사람을 목사로 임명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박혁이라는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 그 능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요.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한둘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걷지 못하던 앉은뱅이들이 일어나고 걷게 돼요.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박격 전도자건 게임이 안 될 만큼 능력이,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자기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령 역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거나 사도로 세우는 것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냥 집사로 계속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도 목사 행세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목사로 임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목사로 임명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교인들 중에 신유의 은사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자, 그런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너를 목사로 임명하노라, 내가 너를 목사로 임명하노라 해서 목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이거 조금만 생각해봐도, 조금만 성경을 묵상해봐도 근본적으로 잘못되거나 이거 교만하거나 영적인 질서를 훼손하는구나, 이게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미혹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박용식이라는 분이 이런 댓글 달았어요. 목사님이 늘 남의 결점만 찾아 헤매시네요. 원수도 사랑하시라는데. 자, 신천지 이만희가 있어요. 이만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요. 지역을 향해 다름질을 해요. 근데 이만희를 비판해요. 원수를 사랑하리는데 왜 비판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이만희 씨에게 속아서 지옥 갈 영혼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만희 씨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비성경적인 부분을 폭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SYS라는 분이 이렇게 남겼어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은 지난 지 오래입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박혁이 저지른 짓만 놓고 보면 이단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입니다. 바울의 손수건, 논파된 지 언제적 논리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쓸데없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제도 배우시고 성경의 원리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 박혁 잘생겼잖아요. 언변이 유창하잖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쇼맨십 대단하잖아요. 여기에 빠져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변의 논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